어제 제가 방송에서 긴급 뉴스로 나왔던 MBC 뉴스데스크에서 특종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지명이 되고 이제 부임한다는 사실. 그런데 그가 공수처에 의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된 사실. 그게 보도가 됐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윤석열 정권은 피의자로 출국 금지된 이종섭을 범인, 즉 피의자를 해외 도피시키기 위해서 외교 관계를 악용해가지고 대사로 부임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제가 즉석에서 감을 잡아서 해설을 해드렸는데 그게 딱 맞아떨어졌죠. 왜냐하면 외교관 여권을 이미 이종섭에게 발행을 해줬고 외교관 여권이 발행될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국내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더라도, 즉 출국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외교관 여권을 발행받은 대사라든지 참사라든지 외교관들은 그 출입국 관리소를 통하지 않고 별건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합법적인 해외 탈출의 권리를 보장해 줄수 있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죠. 결국 윤석열 정권은 이종섭이라는 가장 중요한 키 용의자, 가장 중요한 대통령 밑에 가장 중요한 용의자인 이종섭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주 대사라는 직위를 부여해주고 외교관 여권을 부여해준 겁니다. 대한민국과 호주의 외교관의 대사급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미국 대사로 나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장관급이 나갑니다. 중국도 장관급이 나가요. 일본도 장관급이 나갑니다. 러시아는 차관급 정도가 나갑니다. 영국도 차관급 정도가 나가요. 프랑스도 차관급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호주 대사는요, 우리나라의 주요국 대사, 장관 또는 차관급의 직위에 있는 그걸 보고서 특 1급, 특 2급이라고 합니다. 외교관 직위에서는 특 1급, 특 2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직위가 아니라 그냥 1급 직위예요. 공무원으로 치자고 하면 차관 밑에 있는 1급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 부처로 치면은 산업부 같으면 산업부 밑에 산업부 1차관, 2차관 있고 1차관, 2차관 밑에 에너지 자원 실장, 뭐 무역통상실장 같은 1급을 말하는 겁니다. 호주 대사는 대한민국에서 1급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외교관이 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당연히 호혜적으로, 외교는 호혜적이지 않습니까? 서로 바터가 주고받는 겁니다. 이쪽에서 차관 1급을 보내면은 호주도 그에 상응하게 1급 상당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한국 대사로 파견을 합니다. 가령 대한민국에서 호주에게 1급 수준의 대사를 파견했는데 호주는 한국을 깔로 보고 5급 이제 대사를 갖다 3급짜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외교 결례가 되기 때문에 아그레망 제정, 신임장 제정하는 단계에서 이 사람 보내주는 거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1급 보냈는데 당신들을 왜 3급 저 쫄병을 보내 우리한테 맞춰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요. 호주 대사의 전직 국방부 장관, 즉 국방 장관급을 대사로 파견한 겁니다. 호주 대사의 대한민국에서는 장관급을 파견한 적이 없어요. 1급 상당의 대사들만 파견을 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매우 어색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종섭이라는 자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음에 이 사건에 연루된 자를 천안의 국방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천안의 국민의힘의 지역구 선거에 후보로 공천을 했고, 임종덕 국방비서관은 꽂으면 당선되는 경북 안동인가 영준가의 지역구에 국민의힘으로 공천을 했죠. 최수근 상병과 박정훈 대령 사건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는 트리거,
방아쇠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범법 사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탄핵할 수 있는 기세 싸움을 하게 됐을 때 마지막 윤석열 정권 탄핵의 제1번 사유가 박정훈 대령의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 외압을 지시했다면 이것은 군법과 대한민국 형법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대통령 탄핵 사유로 매우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검찰총장 윤석열에 의해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많은 문재인 정부와 조국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멈추라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서 비서실장 그때 보내가지고 이거 좀 그만합시다. 이거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탄핵 당시에 특별검사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면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거기서 말을 못 붙였다. 이런 것이 제일 확정적인 확설로 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몰라요. 실제로 조국 당대표도 어느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수사를 검찰총장의 수사를 멈추라고 지시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까지 윤석열이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못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윤석열은 실제가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면 이것은 탄핵 사유입니다. 이건 밝혀져야 될 사안이지만 실제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으로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아무리 보수 성향이 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헌법재판소 9명 전원이 대통령 탄핵 사유로 분명히 명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정권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종섭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을 격에 맞지도 않게 호주 대사라는 1급들이 가는 자리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두고두고 윤석열 정권을 괴롭힐 거고 3년은 너무 길다. 우리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이자 우리 민주진보진영 국민들 모두의 마음에 있는 이 응어리를 해결하는 트리거, 방아쇠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좀 더 사태의 진전을 봐야 될 것 같고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오늘 국방부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바로 그런 것이 싸움입니다. 정치를 하러 나간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임태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군인권센터 소장이었던 임태훈 씨가 대통령실 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바로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나 신장식과 영입인사들이 그런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 사무로 할 일이 많고 신생정당이어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지만 이렇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당의 지휘부가 가장 상징적이고 효율적인 투쟁으로 하다못해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대통령실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명백한 자기주장을 강하게 들이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정치를 하는 정당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차라리 저에게 조국 혁신당의 대외투쟁, 대외 뭐 무슨 투쟁국장 이런 자리를 저에게 당직을 줬다면 제가 임태훈 소장 곁에 서서 저는 조국 혁신당에서 온 전사원입니다. 저도 임태훈 소장 더불어민주연합에 공천신청을 한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 예비 정치인과 함께 전사원도 피켓을 들고 거기서 했겠습니다. 이런 것이 정치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끝날 사안이 아니고 MBC에서 계속 물고 늘어질 거고 주말 사이에도 계속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 조국 혁신당도 움직일 거고 민주당도 움직일 건데 가령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 MBC에서 특종 보도를 했잖아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이 사건 관계된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어디서 열었냐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여러 명의 국회 국방위원들, 법제사법위원, 법사위원들이 주섬주섬 모여가지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주민이 재선 국회의원에서 이번에 3선에 도전하는데 이 군 형법을 개정한 대표 발의자가 박주민 아닙니까? 그래서 박주민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월호 이후에 가장 중시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전히 정치하는 방식이 너무 나이브하다는 거예요.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들, 민주당 국방위원들,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당직자들과 버스를 타고 대통령실 앞에 쳐들어가서 이종섭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피켓을 들고 긴급 기자회견을 대통령실 앞에서 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 민주연합에 공천 신청을 한 임태훈 소장이 민주당의 국방위원, 법사위원들 앞에서 대표에서 연설하고 기자들과 문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면은 민주당이 싸우는 정당, 윤석열 정권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하는 정당, 못 살겠다 심판하자라는 것이 단지 선거 슬로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표출하는 정당이 되는데 박주민과 국방위원, 법사위원들이 줄줄이 서가지고 매갈이 없이 기자회견문이나 읽고 유튜브에 중계되기만 바라고 SNS에다가 성명서 올리고 사진 올리고 하는 걸 보고서 민주당이 왜 무능한가? 민주당이 왜 싸우는 정당이 못 되는가? 하나하나가 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은 민주당이 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고 2년 동안 180석을 가지고도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게 끌려다니는가를 보여주는 실례가 오늘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은 더불어민주연합에 공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와서 추운 바람 오늘 눈발도 날리고 비도 뿌려지고 막 바람도 부는데 거기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안온한 국회 기자회견실 정론관에 앉아가지고 회견문 성명서나 읽고 자빠져 있으니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냐 이 말입니다. 제대로 된 야당이냐 이 말입니다. 제대로 윤석열 정권 진짜 못 살겠다 심판하자고 진짜 싸우겠다고 하는 정당이냐